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 명령문은 했고요. 이제 제한 명령문입니다. 제한 명령문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면 let's 동사 원형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뭐뭐 하자 이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제한 명령문에다가 선생님이 모두 책에는 없지만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부가 의문문 안 할래? 이런 거 붙일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명령문 플러스 부가의문문 이렇게 문법적으로만 써놓으면 좀 기억이 잘 안 남죠. 뭐뭐 하자 해놓고 뒤에다 붙이는 건 안 할래? 할래? 이런 거 붙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뭐 할래? 이런 거 붙인다 치자. 자, 그래서 제한명령문은 let's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be 동사를 써야 할 때도 let's be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또는 뭐 다른 것들 뭐 go라든지 이런 것도 let's go, let's play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같이 뭐뭐 하자라고 뭐 하는 거다 제안하는 표현이라서 그래서 이거 몇 종 세트였냐 하면 let's까지 합쳐서 총 4종 세트였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니까 재밌죠? 아, 재미없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점심 먹자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고 let's have lunch together 해놓고 여기다가 뒤에다 뭘 붙일 수 있다? Shall we? 라는 걸 붙일 수 있다. 여기 we가 붙는 이유는 제안하는 건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배웠냐면 같이 하지 말자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지 말자 하고 싶을 때는 let's not do, let's not b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산책하러 가지 말자. 지금 밖에 비 내리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읽어볼까요? Let's not go for a walk. It is raining outside. Yeah, let's not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지 말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Let's have lunch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고 Let's have lunch랑 How about 오, 바로 그걸로 가는가?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What about 똑같이 되고요. What about having lunch together? 또 Why we don't 이릅니까?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또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감탄문에 대한 정리. 감탄문은 정말 어떻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종류가 what 하고 어떤 것이 있는 경우 플러스 주어 동사. 여기 주어에 있는 명사는 이 명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이런 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군, 정말 놀라운 세상이군,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 하고 명사 없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경우 여기다 이렇게 관로하고 느낌표까지 하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How beautiful she is. How fast he runs. How hot it is. How cold it is. 정말 춥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주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명사가 있는 경우고 그 명사가 단수라면 나 뭐 이 형용사가 정말 솔직한 보이로구나. What an honest boy he is. He is 생략이야. 이거 내가 왜 정직한 소년이구나 왜 했겠어. 네가 틀렸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정직한 정말 정직한 소년이구나가 뭐라고요? What an honest boy he is. 이런 식으로 쓴다. He is는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단데 정말 슬픈 영화구나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슬픈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말 It is a very sad movie. 를 주어 동사 제외하고 보면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감탄문은 어떻게 되겠다? What a sad movie it i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리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감탄하는 느낌이 사라진다. What a very sad movie 이러면 뭐 베리 하는 순간 김 빠져버립니다. What a sad movie.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할 때는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명사가 없다.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그 돌이 그 바위가 매우 무겁단데 정말 무겁군 그 바위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바위는 매우 무겁다. The storm is very heavy. 를 주어 동사 제외하고 보면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감탄문 만들면 How heavy the stone is. How heavy the stone i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얘는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다. How heavy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다. 돌을 보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The Stone Age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택 의문문은 뭐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있었죠. 그래서 or 사용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 의문문에서 뭐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하나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을 때는 Yes, I do나 No, I don't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이렇게 물었을 때는 너 초콜릿 좋아하냐 아니면 민트 좋아하냐 라고 물었는데 그래 아니 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yes, no로 원래는 이제 의문사가 지금 이제 여기에 does Jack like tennis or golf에서 여기에 뭐가 없는 경우 의문사가 없으면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의문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yes, no question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밥과 빵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라고 규진이한테 누가 물었다.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I want bread. 빵을 더 좋아한다. 난 빵돌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대화 네, 읽어볼까요? Does Jack like tennis or golf? Okay. 만약에 이제 Does Jack like tennis 했을 때 yes, no가 되지만 이렇게 or golf를 붙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He likes golf. 또는 he likes tennis 이런 식으로 골라서 선택해서 대답해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 부가의문문은 설명할 게 좀 많았습니다.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일단 뭐 하고 싶을 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그렇죠 확인받고 싶을 때거나 상대방의 뭐를 구하고 싶다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뭐 앞에다가 평서문 앞에다가 평서문 앞이란다. 평서문 뒤에다가 최대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찌 붙인다? 최대한 어찌 붙인다? 최대한 짧게 붙여야만 한다. 최대한 짧게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가의문문에 not을 넣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축약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문법. 그래서 뭐 isn't 이런 거 무조건 써야 된다. is not 이런 거 못 온다. 그래서 심지어 I am handsome 뒤에 붙이는 부가의문문으로 뭐였더라? I am handsome 뒤에 붙이는 부가의문문 뭐였다? Aren't I? 였습니다. I가 R랑 같이 쓰는 일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am not을 줄였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최대한 짧게 해야 된다. I? 라고 해야 된다. 주어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인칭 대명사로 전환해야 된다. 앞만 길어봤자 한다는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 이제 뭐 평서문 앞에 있었던 평서문에 not이 있었으면 뒤엔 빼야 되고 he isn't handsome, is h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얘기할 거,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몇 가지 배운다? 문장의 종류 비동사랑, 조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he is happy, isn't he? 할 거고, 그 다음에 he doesn't like chocolate, does he? 할 거고, 그 다음에 he can swim, can't he? 이런 식으로
뒤에 가야 되는 게 문장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뒤로 가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될 거다. 오,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받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서문 끝에 그러니까 뭐 동사 주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문의 어순으로 뭐 붙는다는 얘기고요. 앞에 not이 없으면 not을 붙여야 되고 앞에 not이 있었을 땐 뒤에는 not을 빼야 된다. 문장의 주어는 앞문장의 주어와 같으면 반드시 인칭 대명사 다른 말로 하면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문장의 종류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 있고 조동사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고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not은 축약형으로 써야만 한다. 최대한 짧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김, 뭐 미스터 김은 뭐 김씨 아저씨는 경찰관인데 혹시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고 제니는 고양이 안 좋아하는데 혹시 좋아하냐 이러고 있죠. 예, 그러면 김씨는 경찰관이야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관이면 그렇지 않니? 했을 때 아니 경찰관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야, 김씨 경찰관이잖아 아닌가? 아니야 경찰관 맞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는 고양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고 좋아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도 우리 뭐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를 합니다. A하고 B가 대화를 합니다. A가 뭐라 그래요? Mr. Kim is a police officer. Sir? Isn't he?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면 Yes, he is a police officer. 아니야, 경찰관 맞아. 그 다음에 제니? Jenny doesn't like cat. Does she like cat니까 좋아한다면? No, not. 일단 이거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을 했어요? She does예요? She doesn't예요? She does. She does니까 당연히 Yes. Yeah, she does. 됐습니까? 자, 방금 한 건 다음 이어질 무슨 의문문에 대한 얘기다? 부정 의문문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부정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말 해석과 달라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한 설명은 yes가 무조건 그래는 아니다. no도 무조건 아니가 아니다. yes가 아니라는 해석이 돼야 될 때가 있고 no가 그렇다라고 해석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의 부분은 뭐 aren't you happy? 이런 거죠. can't you swim? 이런 거. Don't you like chocolate? 이런 걸 보고 부정 의문문이라고 한다. not이 들어가 있는데 물음표까지 붙은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니가 뭐였더라? doesn't he happy? happy가 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doesn't he happy 하는 거. Isn't he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니? 그는 수영 못하니는 뭐죠? Can't he swim이겠지, 누나. 너 초콜릿 안 좋아하니는 뭐예요? Don't you like chocolate?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Can't he swim? Isn't he happy? Don't you like chocolate? 이런 걸 보고 부정 의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야? 자, 이 대답이 긍정이면 yes를 하면 되고요. 해석상 아니라고 될 때도 있다 했습니다. 부정이면 no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요. 뭐 그들은 캐나다 출신 아니냐 그랬더니 캐나다 출신인 경우에 아니 캐나다 출신이야. 그래 캐나다 출신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대화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n't they from Canada? Aren't they from Canada? 했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from Canada. 아니야, 캐나다 출신 맞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n't they from Canada? Aren't they from Canada? 했더니 캐나다 출신 아니니까 No, they aren't from Canada. 그래, 캐나다 출신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정리였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자, 명령문 하면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끔씩 비동사를 꼭 써야만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늦지 마. 그게 어려워? 그럼 행복해 하세요. Be happy.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늦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들 했고, 이제 하지 말라 명령문, 부정 명령문이라고 하죠. 부정 명령문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는 don't 뒤에 동사 원형이나 비동사를 쓰면 되겠다. Don't do, don't go, don't be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책에 안 나오는 거 하나 설명했죠. 이거랑 또 뭐? 뭐뭐뭐 or 지금 일어나라. Wake up. Wake up now.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train. 너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야.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Wake up now. 그러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못 탈 거야.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 or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and 뒤에 무슨 시제? 미래 시제적인 뭐 will이나 can 같은 거 오고요. 명령문 or 뒤에도 여기는 미래 시제 문장이 옵니다. 여기에는 주어는 항상 you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주어 동사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뭐 해라 and의 뜻이 그러면이라 했었고요. 여기 or의 뜻이 그러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if you get up now you will catch the train. If you don't get up now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get up now,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만약 네가 지금 get up now or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Get up now or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뭐라고요? Get up now or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이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If you don't get up, you can. You can't catch the train. You will not catch the train.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Be quiet in the museum. Be quiet in the museum의 뜻은? 박물관에서 조용히 해라. Quiet의 뜻은? Quiet의 조용한. 뜻은? 조용한이란 어떤 시니까 명령문 만들려니까 be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좀 이따가 이 친구 얘기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2번 Be honest with everyone. Be honest with everyone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해라. 오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해라. 계속해서 3번 Watch your step, please. Watch your step, please의 뜻은?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걸을 때 조심하세요. 바닥이 위험합니다. 걸을 때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Watch you래 자꾸. 걸을 때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4번. Don't swim in the river. Don't swim in the river의 뜻은 강에서 수영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swim 동사고요. watch 동사니까 얘들은 be가 필요 없고요. honest랑 quiet는 형용사니까 명령문 만들고 싶으면 be honest, be qui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quiet라고 읽고 조용하니고요.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라고 읽고. 뜻은 꽤라 했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다? pretty. 됐습니까? It's pretty cold는 그것은 예쁜 추운이 아니고요. 꽤 춥다. It's quite cold. 그리고 그놈의 quit은 옜다. 중단하다. quit. quit은 누구처럼? stop. 아, 그렇게 너 박스 꼽대기에다가 stop이라고 써놨었어? 물론 stop도 뭐 어떤 의미 그렇죠. 스탑도 그렇지. 그 식구지. 인조이처럼 두잉만 목적으로 취하잖아 이 똥개야. 어? 아이고, 머릿속에 아직 원트 박스 4개 없어? 아. 어? 아 지금 뭐 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로서 투부정사 명사용법이냐 동명사냐 둘 다 상관없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 자체의 뜻이 달라지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완성해달랍니다. 그래서 Take off your shoes inside. 네, 뜻은 신발을 벗어라.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주세요. 여기 밑줄 끊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거 반대말 얘기해달란 말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Don't eat too much at night. Don't eat too much at night의 뜻은 밤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밤에 과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3번 Open your textbook to page 20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의 뜻은 25쪽을 펴세요. 여긴 44쪽 펴놓고 25쪽 펴놓네. 오케이. 텍스트북의 뜻은 교과서. 문자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의 뜻은 다시 회의에 미팅에 다시는 늦지 말아라. 회의에 다시는 늦지 말아라. 형용사니까 비가 일단 필요하죠. 늦지 말라. Don't be late. 뭐 서술형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정명령문 만들면 뭐고 무슨 뜻이다? 아참. 그래서 take off의 반대말은 but the take off. 푸드온. 근데 테이크오프는 벗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비행기가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륙하다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랜드겠죠. L-A-N-D. 랜드. 착륙하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뭐예요? 랜딩 기어. 비행기 같은 거 착륙할 때 바퀴 내려오는 거 그걸 랜딩 기어라고 그러죠. 착륙 장치.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 가방 내려놔라 하고 있네요. 네 가방 내려놔라. PK 할 것은 PK 하시고요.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Put your back down. Put down your back 되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죠. Put down 이어 동사. 그러면 네 가방을 들어 올려라는 Pick up your bag 하면 되겠죠. Pick your bag up. Put down의 반대말은 Pick up. 내려놓다 Put down. 집어들다 Pick up. 계속해서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앉지 말라네요. Don't sit down here. Don't sit down here. Don't here. 그 다음에 정각 3시 이후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Don't call me at
call me after 3 o'clock. 애프터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help A with B가 보이죠. help A with B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수거더라. 헬프 A with B가 무슨 소리 하고 싶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고요?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또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수거죠. 그럼 이거 완성되면 긍정명령문 만들어야 했으니까 긍정명령문의 해석은 뭐고? 긍정명령문의 해석은 무엇이고? 너희 남자 형제를 도와라 숙제를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래서 형제가 너의 브라더가 숙제하는 걸 도와줘라라는 얘기고요.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 보이죠? 무엇을?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뭐해라? 청소해라 를 영어로 표현하면 clean your room everyday. clean your room everyday. 오케이. 그래서 clean your room everyday 하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어디서? 여기에서 무엇을? 뭐 하지 마라? 타지 말아라 를 영어로 표현하면 Don't ride a bike here. Don't ride a bike here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가 보이네요. 어디에? 컴퓨터 게임. 오케이. 무엇을이 보이네요. 무엇을? 너의 시간을. 뭐 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를 영어로 표현하면 Don't waste time on computer. 너의는 어디 갔습니까?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on이 붙었으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어디에 on computer games에 무엇을 your time을 뭐 하지 말아라. Don't waste.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뭐 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하는 거죠. 그러면 clean your room every day 하고 같은 표현은 뭐겠다? You should clean your room every day. 그러면 don't ride a bike here 하고 같은 말은? You shouldn't ride a bike here. 고요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s는 같은 말이? You shouldn't waste 낭비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waste. 넌 타서는 안 돼. You shouldn't ride. 청소해야만 한다. You should clean. 결국 명령문은 You should 동사 원형으로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don't가 들어갔던 부정 의문 같은 경우에 You shouldn't 동사 원형으로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사실은 같은 의미 또 있어요. 너의 방을 매일 청소해라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너의 방을 매일 청소하는 게 어때? 하고 똑같네요. 그렇잖아요. 너의 방 매일 청소하는 게 어때? Cleaning your room every day. 그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how about doing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자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하는 거 어떻겠니? 라고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How about cleaning your room every day? How about not riding a bike here?
How about not wasting your time on computer games? Doing에 안 넣으면 doing에 안 넣으면 not doing, to do에 안 넣으면 not to do, not to do, not doing, no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낭비 안 하는 게 어떻겠니가 뭐라고요? 낭비 안 하는 게 어떻겠니? 준비되면 대답해 주세요. How about not wasting? 안 타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not riding a bike here? 됐습니까? 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오케이. 소화시키는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제한 명령문. 같이 하자. Let's 동원. 그 다음에 같이 하지 말자. Let's not 동원. 참치. 아, 여기 참치라고 써야 되겠다. Let's not 참치. Let's 참치. 참치는 역시 동원이죠. 재미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4번 가봅시다. 1번은 Let's wait for him here. Let's wait for him here. 뜻은 여기서 그를 기다리자. 우리 같이 여기서 그를 좀 기다려보자고요. 2번 Let's read a book together. Let's read a book together의 뜻은 우리 같이 독서하자. 이 책을 읽자. 그 다음에 3번 Let's not watch TV today. 뜻은 오늘 TV 보지 말자. 오늘은 TV 보지 말자. 4번 Let's not buy that chair. Let's not buy that chair. 뜻은 저 의자를 사지는 말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뭐뭐 하자고 했을 때 이거 어차피 제안하는 거니까 딸맞은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Let's wait for him here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으면 Okay, let's do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거절할 때는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긍정적인 답은 오케이, let's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거는 I'm sorry but I can't 가 있다. 'Let's read a book together. I'm sorry, but I can't read a book together. 미안하지만 나는 같이 못 읽어. 나는 지금 딴 일 할 일이 있어. 'Let's not watch TV today. 오늘 TV 보지 말자. Okay, let's not watch. 그래, 보지 말자. I'm sorry, but I want to watch TV today. 뭐 여기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I'm sorry, but I want to watch 이런 식으로. 미안하지만 나는 TV 보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소풍 가자. Let's go on a picnic. Okay, let's go on a picnic. Let's는 뭐 해주린 말이다. Let us. Okay,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자. Let's not do any noise in the front yard. 뭐 하지 말자니까 둡니까? Let's not make any noise. 이거는 앞에서 문제 풀어볼 때 나왔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다가 make some noise죠. make some noise. 힙합 하는 애들이 make some noise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시끄럽게 좀 해보세요 이런 뜻이죠. 근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니까. Let's not make any noise. Let's be quiet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를 뭘 어떻게 해도 되고 Let's not make any noise 해도 되고 조용히 합시다. Let's는 어디 팔아먹어 없습니까? Let's be quiet in the library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Let's talk about it. Okay. 그래서 말하다, 이야기하다가 많은데 이거 about이 있으니까 speak about이나 say about이나 tell about 이런 거 없죠. talk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면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하고 싶으면 Let's talk to him. 됐습니까? Let's talk to the teacher. 선생님한테 꼰지르자. 그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그녀를 나의 파티에 초대합시다 이러고 있네요. 바꾸는 거죠. 우리 그녀를 파티에 초대하자. Let's invite her to my party. 맨날 그녀를 발명합니까? 아, let's invite. 그 읽어. 그냥 맞든 틀리든 일단. Let's invite her. Let's invite her to my party. 그 다음에 뭐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자 이러고 있네요.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아니 많이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아니 왜요. 하루만 좋은데 무조건 빨리 나아지면 더워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Be nice to our classmates는 뭐 반친구들한테 잘해주자 이런 얘기죠. 우리 같이 반친구들한테 잘해주자 라고 담임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같이 하자 또는 같이 하지 말자를 이용한 제한 명령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문장 쭉 완성 두 문장 만드는 거네요. 문제 하나당. 그래서 1번은 I'm tired.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나 피곤하다. 우리 좀 쉬자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I'm tired. Let's take a break. 계속해서 He looks busy. Let's not visit him today. Let's not visit him today. 예, 뜻은 오늘 그를 방문하지 말자. 그렇죠. 그 사람 바빠 보이더라. 오늘은 방문하지 말자. Let's not visit him today. Let's not visit him today. 뭐라고요? Let's not visit him today.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t's mom's birthday. Let's make a cake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를 우리 같이 만들자. 여기에 for에 밑줄 긋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이? 4에 밑줄. Let's make a cake for her. 4에 밑줄 딱 껐어. 왜 껐을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긴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뭐지? Let's make her a cake. 해도 돼, 안 돼? 돼요. 1, 2, 3, 4, 5. 4. 1, 2, 3, 4, 5. 3. 3. make니까 for다, buy니까 for다, give니까 to다, teach니까? 네. teach A, B 뭐였어요? 그니까 같은 표현이 뭐였어요? teach B를 가르친다 to A. to A 됐습니까? 누가 to냐 누가 pro냐 누가 of 누가 of였더라? ask B of A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 B를 물어본다 ask B of A A에게 자 그리고 이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뒤에 뭐 teach니까 to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보였냐, 뭘 보여줬냐 하면요, 이런 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Let's not give the shoes for women to her. Let's not give the shoes for women for her to her.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맞는 문장인데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 짓다나 똑똑하다고. 아이구야 이거 기분해? 그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목적어네? 직접 목적어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게 아니고. 기분이니까 이래야지 이릅니다.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지 말자 그랬어. 그녀를 위한 신발. 주지 말자. 뭐를 주지 말자? 여성용 신발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 한 거야? 이거 댐인 거야. 댐. 이게 한 덩어리야. 그리고 받을 사람이 누구다? 그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2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여기 4 있는 거 아무 시비 걸지 말란 말입니다. 여성용 신발 wome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 4가 왜 왔냐 여기 2가 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받을 사람 앞에 적절한 거가 왔는지 됐습니까? 제공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왔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지 무조건 뭐 기부니까 2다 여기 왜 4냐 이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해 볼까요? The sign says not food. No food 같은데요? No food. Let's not eat here. Let's not eat here. 그럼 뭔 소리예요? 저 표지판에 말한 저 표지판은 말한다. 음식 금지. 여기서 먹지 말자. 그리고 표지판이 뭔 말을 합니까? 여기 에세이의 뜻은 쓰여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표지판에 쓰여있다. 오케이. 뭐 표지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표시 쭉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거 뭐 햄버거 그림 같은 거라든지 뭐 핫도그 그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깜짝 놀란대요. 이제부터 됐습니까? What 것 있고 주어 동사 느낌표인데 생략 가능 How 하고 것 없고 주어 동사 느낌표 생략 가능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How lovely she is.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겠죠. How lovely she is. 뜻은 사랑스럽구나.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녀는. lovely에, 뭐, 좀 이따 뭔 얘기 하겠단 얘기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달란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polite boy your father is. 얘는 요런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잊지 마시고요.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해석은? polite의 뜻을 모르니까 저러고 있죠. 내가, 아, 이런 표현하면 좀 더 polite한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impolite한 표현이야. polite한 표현이 아니야. 뭐 이랬네요. Would you help me? 이런 게 polite한 표현이야. 공손한. 공손.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그럼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예, 뜻은 정말 공손한 남자이구나. 너의 brother는.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How nice the weather. How nice the weather is. 예, 꼭 이 표시 하시고요. 뜻은 정말 좋구나. 날씨가 날씨 정말 좋네. How nice the weather is. 계속해서 4번. What are old pictures? What are old? What old pictures? What old pictures? They are 하고 요렇게 아이고야 요렇게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What old pictures they are? 뜻은 정말 오래된 사진들이구나. 그것들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lovely하고 kindly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lovely하고 kindly하고 뭐 어쩌자는 거야? 형용사 kindly 사. 또 명사에 ly 붙인 형용사. love가 사랑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죠. 그래서 사랑스러운이나 어떠시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고 해석해주세요. What a tall building it is. What a tall building it is. 이 뜻은? 높은 건물이구나. 정말 높은 건물이구나. 그것은. 계속해서 2번. How fast he speaks. How fast he speaks. 이 뜻은? 것은? 정말 빠르게 그는 말하는구나. 정말 빠르게 그는 말한다. How fast he speaks. How fast. 진짜 빨라. How fast. 계속해서 How wonderful it is. How wonderful it is. 그거 진짜 멋지구나. 환상적이구나. 계속해서 What boring books. What boring books? 뜻은 정말 지루한 책들이구나. 정말 지루한 책이네. What boring books? They are. 이렇게 주어 동사 찾아서 관로 하고 나면 실수할 염려는 없겠죠. 누가 다 찾아서 하면. 그래서 맨날 내가 누가 다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읽고 해석, 읽고 해석 하면 되겠네요. 더 The house is very beautiful. The house is very beautiful. 이 뜻은 그 집은 정말 아름답다. 그 집은 매우 아름답다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아주 잘했네요. 됐습니까? 얘를 지금 요렇게 하고 나서 How beautiful 하고 났더니 지금 어떤 정보가 사라졌냐. 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가 좋겠네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 What a beautiful house 정말 아름다운 집이군.
계속해서 your Your room is very dirty. Your room is very dirty. 너의 방은 매우 더럽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감탄문은 How dirty it is. Your room is. 네 방 진짜 더러워. 계속해서 I was very surprised. 나는 매우 놀랐었다. 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How surprised I was. 정말로 나는 놀랐었어. 계속해서 The cats are very cute. 그 고양이들은 매우 귀엽다. 를 감탄문 만들면 여기에 이제 they are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죠. 그래서 What cute cats they are.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운이 좋구나. 누가? 그들은 어찌 어떻다? 정말 운이 좋다. 무슨 시제? 현재. 현재 시제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만 같네요. 그쵸? 그래서 완성시키면 How lucky they are. 뭐 문제가 왜 이따위야. 얘 이걸 왜 써놔 이거. 그치? 맞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냈겠죠.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작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단어를 하나 추가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 놓고 여기는 lucky만 놔뒀겠죠. 그쵸? 맞지. 그치.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정말 예쁜 소녀라구나. 칼질하기. 누가? 그녀는 뭐다? 예쁜 소녀다. 그러면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She is. 하고 앞에는 뭐라고 쓸래? What a pretty girl. She is.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은 정말 신나는구나 했어요. 뭐 how, 앞에서부터 할까? How exciting. 걸로 열고 the game is. How exciting. 정말 신나는군.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영리한 학생들이구나. What smart students they are. What smart students they are.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선택하랍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냥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대화식으로. 됐죠?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래서 1번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like soccer or baseball? 했더니 대답이 He likes soccer.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오케이, okay, 서브웨이 앞에 뭐가 선택됐다? Will you go by bus or by subway? By는 반복됐으니까 생략해버린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뜻은 너는 갈 거냐? 버스로 아니면 지하철 타고. 너 버스 타고 갈 거니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갈 거니? 라고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I will go by subway. 난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예, 계속해서 Who does she like better? Brian or Kevi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어떤 게 가능하다?
Who does she like better, Brian or Kevin? She likes Kevin better. She likes Kevin better. Kevin을 더 좋아해. Okay, 계속해서 4번.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이 가능하다? I want to learn Japanese. I want to learn Japanese. 난 일본어 배우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대답 아무거나 해주세요. Is she your sister or cousin? Is she your sister or cousin? 했더니 She is my cousin. 그러면 해석하면 그녀는 너의 여자 형제니 사촌이니.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사촌이다. 계속 2번. Do you like winter or summer? 했더니 I like winter. 너는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난 겨울이 좋다. 계속해서 Which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Which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했더니 My boyfriend is Peter. 됐습니까? 내 남친은 피터야. 됐습니까? 여기 사람이답시고 who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which boy 같은 게 생략된 거예요. Which boy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오케이. 가도 될까요? 야, 네 가방은 파란색이니 아니면 분홍색이니? Is your bag blue or pink? 했더니 대답이 My bag is blue. It is blue. 그다음 너는 봄과 가을 중 어느 계절이 더 좋니? 했더니 Which season?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했더니 대답이 I like spring better. 그 다음에 그는 바지를 샀니 아니면 신발을 샀니? Does he buy pants or shoes? 했더니 대답이 He buy shoes.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3번은 두 군데가 틀렸죠. He buys. 무슨 시제 같아요 이거. 이거 무슨 시제라야 말이 돼요. Did he buy pants or shoes? 했더니 대답이 He bought. He bought shoes. Did he buy pants or shoes? He bought shoes. 신발 샀어. 됐습니까? 비싼 거 샀네. 그 다음 계속해서 관련의 미 말을 이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라. 가볼까요?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om? 했더니 Tom broke the window. 좀 이따가 여기에도 묻는 말에도 broke the window 있고 대답하는 말에도 broke the window 있으니까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Tom broke the window. 계속해서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했더니 My mother is teacher. She is teac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math or science?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math or science? 했더니 I like science better. 이렇게 하면 지금 한 군데 틀렸죠? 이런 식으로 틀린 건 전에도 지난 수업 시간인지 지지난 수업 시간인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My mother is the teacher. She's a teacher. 됐습니까? My mother is a teacher. 그 다음에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했더니 Tom did. 그래서 이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break의 3단 변신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이제 이거 세 번째여서 도대체 언제 써먹어요? 예, 2학년 1학기 1과에서 써먹기 시작합니다. PP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가 의무무 사용하는 이유는 뭐 받고 싶거나 확인 받고 싶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그래서 평서문 끝에 평서문 플러스 최대한 어찌 줄여서 짧게. 그래서 aren't I까지도 생겨나게 됐고. 됐습니까? 여기 not이 있으면 not 빼고 not이 없으면 not 넣고.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1번.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것도 다 묻는 말이니까 알맞은 대답도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Ted can speak Korean. Can't he? Can't he? 그랬더니 대답이 Yes, he can. 오케이, 그럼 해석해 주세요. Ted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 못하나?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할 수 있어. 못하나? 아니, 할 수 있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2번. You like hamburgers. Hamburgers, don't you?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그랬더니 대답이 Yes, I like hamburgers. I guess I do. Yes, I do. Yes, I like hamburgers. 그래서 해석, 너는? 나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닌가?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 좋아해. 아니, 좋아해. 오케이, 3번. It is very hot today, isn't it? Isn't it? 그랬더니 미쳤나?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No, it isn't. No, it isn't. 그럼 해석 Is it very hot today? Isn't it? 오늘은 매우 덥다, 아닌가?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다 이 자식아. 덥긴 뭐가 더워. 추워 죽겠구만. 춥진 않지 요즘. 규진이 됐습니까? 옷도 많이 얇아졌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She doesn't eat meat. Doesn't, does she? She doesn't eat meat, does she? 했더니 대답이 She doesn't. 그럼 해석?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아.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먹나? 그랬더니 아니, 안 먹어. 이거 부정의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그녀는 고기 안 먹잖아. 먹나? 아니, 안 먹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뭔가 어색하니까 좀 고쳐 쓰고 해석하랍니다. Her Her voice is beautiful, isn't it? Isn't it? 했더니 대답이 Yes,
Yes, it is. 오케이, 그럼 해석?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안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 아름다워.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 아름다워. 아닌가? 안 아름다운가? 아니야, 아름답잖아. 오케이, 계속해서 케빈? Kevin didn't write this letter. Did he? Kevin didn't write this letter. Did he? 그랬더니 대답이? No, it isn't. And no, he it isn't. No, he didn't. 그래서 해석? 케빈은 편지 쓰기를 안 했었다. 케빈이 쓰지 않았다. 이 편지를 그러지 않았었나? 그랬었나? 썼나? 케빈이 안 썼잖아. 썼나? 그랬더니 그래, 안 썼어. 아니야, 안 썼잖아. 아, 썼나? 아니, 안 썼어. 이 부정의문입니까? 됐습니까? 근데 뭐 그래 아니 이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켈리 뭐 뒤에다가 여기 뭐 마침표인 거 다 쉼표로 한 다음에 뒤에다 뭐 덧붙이고 나서 알마, 뭐 아무 대답이나 해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켈리 켈리 is your sister, isn't she? 그랬더니 대답이 No, she isn't. 그럼 해석? 켈리는 너의 시스터다? 아닌가? 아닌가?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She isn't my sister. 계속해서 he He doesn't have a pet. He doesn't have a pet. Doesn't he? Doesn't he? 했더니 대답이 Yes, he does. Yes, he does. 해석? 그는 기르는 동물이 없다. 그는 애완동물이 없다? 그럼 아. 좀 이따가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틀렸냐 할 뻔했네. 뭐? 여기 not 있는데 또 not을 넣습니까? Does he 뒤에 생겼던 말 does he? Does he 뒤에 생겼던 말 does he? Have any pet? Does any pet이야? Does he have a pet? Does he have a p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You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Can't you?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했더니 대답이 해석은 너는 야구를 할 수 없다. 아, 여기 아, 너는 야구를 할 수 있다. 아닌가? 너 야구 할 수 있잖아. 못 하니? 그랬더니 그래. 할 수 없어. 그래 나 못 해. 계속해서 Sam and Emma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don't they? Okay, Sam and Emma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don't they? 했더니 대답이 Yes, they, they do, they go. 뭐. 아, they do. Okay, 그럼 해석. Sam이랑 Emma는
같은 중학교를 갔니? 갔다 아닌가?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걔들 같은 중학교 다녀. Sam and Emma go. Sam과 Emma가 같은 중학교에 다닙니다. 아닌가? 아니야, 걔들 같은 중학교 다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Her. Her speech was excellent. Wasn't it? 그랬더니 Yes, it was. Yes, it was. 해석. Speech, 연설. 그녀의 연설은 훌륭했다 아니었나? 그랬더니 아니, 훌륭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his isn't Jane's book, is it? 그랬더니 No, it is her. Her냐 그게? Hers. No, it isn't hers. This isn't Jane's book, is it? No, it isn't hers. 해석. 이것은 제인의 책이 아니다. 그렇지. 헤이, 맞나? 이거 제인 책 아니잖아. 그런가? 제인 책 맞나? 그랬더니 이거 제인 책 아니잖아. 맞나? 그랬더니 제인 책 맞나? 이거 제인 책 아니잖아. 제인의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제인의 책이 아니다. 그녀의 것이 아니다. 이게 또 부정 의문문이지 또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앤드루. Andrew doesn't like me, does he? Does he?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해석. Andrew는 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가?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래, 좋아해. 그는 너를 좋아한다. Yes, he likes. Yes, he likes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 했던 것도 하네요. 부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 참 하기 전에 그래서 4번 문제 A가 I'm handsome 그랬더니 여기다가 빈칸 넣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알맞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A가 뭐라 그래요? I'm handsome Aren't I?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끼리 하는 말이면 No! 한 다음에 No, you aren't You aren't 하면 되겠고 I'm handsome, aren't I? No, you aren't. 해석? 난 잘생겼다, 안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 안 그래. 그래, 못생겼어. 안 잘생겼어,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Aren't they on your desk? 그랬더니 대답이 Aren't they on your desk? Yes, they are. 그럼 해석. 그들은 너의 책상 위에 아 그것들은 너의 책상 위에 있지 않다. 아 이건 어쩌고 할 건데.
있지 않니? 그것들 네 책상 위에 없냐? 그랬더니 아니 있어. 그래. 아 미안. 미안. 아니 있어. 야, 책상 위에 없어? 아니 있어. 그럼 계속해서 2번. 이젠 샌드라. 샌드라. 어 하이 스쿨 스튜던트. 이젠 샌드라 어 하이 스쿨 스튜던트. 그랬더니 대답이 Yes, she is. 해석. 샌드라는 고등학생이 아니니. 샌드라 고등학생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고등학생이야.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3번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했더니 대답이 I don't. I don't. Hey, 해석.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No, I don't. 너는 너의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니? Hey, 너 네 우산 가지고 다니지 않냐? 너 네 우산 가지고 다니지 않냐? 그랬더니 대답이 해석. No, I don't. 해석해. 그래. 그래, 나는 안 가지고 다닌다. 난 캐리하지 않는다. 오케이. 4번. Didn't you finish the work? 했더니 대답이 Yes. Yes, I did. 해석. 너는 그 일을 끝내지 않았었니? 그랬더니 아니 나 끝냈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정의문문으로 바꿔쓰고 아무 대답이나 하고 해석해주세요. Isn't she your grandmother? Is she your grandmother? 했더니 대답이 해석. 그녀는 너희 할머니. 그녀는 너희 할머니 아니니?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계속해서 2번. 답은. Isn't it raining now? Isn't it raining now? 의 뜻은. 지금 비 안 오니? 비 오는 중 아니니? 그랬더니 Yes, it is. 아니, 비 오는 중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답은 Don't they like watermelons? 뜻은 아 일단 답부터 하자. Don't they like watermelons? 했더니 답은 Yes, they do. They do. 오케이, 그럼 해석. 그들은 수박을 안 좋아. 뭐 그래도 돼요. 안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니? 그들은 안 좋아하니 수박? 그들은 좋아하지 않니 수박? 그랬더니 아니 좋아해. 계속해서 답은 Can't Amy play the guitar? 했더니 답이 Yes, she can. Yes, she can. 그럼 해석. 에이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니?
게임이 기타 연주할 줄 몰라? 그랬더니 아니 그녀는 연주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대화를 완성시키랍니다. 그러면 문장이 하나 더 있어서 힌트를 주고 있죠. Yes를 해야 될지 No를 해야 될지. 그래서 3번에 1번 Don't you like movies? Don't you like movies? 했더니 Yes, I do. I like action movies. 그럼 해석. 넌 영화 안 좋아하니? 너 영화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 난 좋아해. 나는 액션 무비를 좋아해. 오, 뭐 약 드시고 왔습니까? 지난 시간하고 확 다른데요. 속도가 훨씬 빨라졌는데. 예, 계속해서 2번 Isn't your father a teacher? 했더니 No, he isn't. He is a musician. 오케이, 그럼 해석. 너희 아빠는 선생님 아니니? 너희 아버지 선생님 아니시니?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그는 음악가야. 계속해서 Can't you make a paper plane? Plane이면 뭐 종이 계획이냐? Can't you make a paper plane? 했더니 장기 두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여기 숙제를 안 했나 봐요. 어? 일단 괜춤 Yes, I can. My planes fly well. 해석. 너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니? 만들 수 없니? 그랬더니 아니, 난 만들 수 있어. 나의 종이 비행기는 잘 날아. 날아다닌다. 만들 줄 알고. Yes, I can. 아니, 나 만들 수 있어. Yes, I can make a paper plane. My paper plane fly we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석하기네요. Didn't you buy milk? 했더니 No, I didn't. 그래서 해석. 너 우유 안 샀어? 그랬더니 안 샀어. 헤, 여기 뭐 하랍니까? 어? 샀다 라고 만들랍니다. 그럼 뭐야? 아 미안. No, I didn't. 예. 오케이. 그래서 yes I didn't 있단 게 어딨냐? yes 하고 not이 같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sn't it your cap? 했더니 Yes it is. 그럼 해석. 이건 네 모자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 내 거 맞아. 오케이. 계속해서 Don't you have a sister? 했더니 No, I don't. 꼭 하나씩 틀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너는 여자 형제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장의 종류 모두 마무리 했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지금 갈 길이 지금 만 9만리라니까 지금 큰일 났다니까.
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이렇게 해야지. 카톡 받았죠? 카톡 갔을 거야, 보냈으니까. 또 아 맞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접속사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조금 일형식 문제풀이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부사구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 했는데요. 그러면 1, 2, 3, 4 밑줄 그을 부분만 읽어볼까요? loudly on the sofa well by subwa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문제에 대한 답이 틀렸죠. 자, 그럼 볼까요? 자, 1번 다 읽고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얘가 왜 부사구인지 증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케이 랩드. 얘 뜻은 뭐고? 브라이언과 케이트가 혹시 래프의 뜻을 모릅니까? 래프의 뜻은? 웃었다. 웃었다? 크게. 크게. 브라이언과 케이트가 크게 웃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누가다 먼저 찾으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부사 또는 부사구인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브라이언, 케이트가 뭐 그렇게 어렵게 증명합니까? 어? 얘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 where, how,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해서 뭐라고 묻겠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did they laugh? 라고 묻겠죠. 걔도 어떻게 웃었니? 근데 how이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의문 부사일 수도 있고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떤 웃었다야? 어찌 웃었다야? 그러니까 얘는 how는 둘 중에서 의문 부사되기 때문에 얘가 부사가 맞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dog. The dog is sleeping. The dog is sleeping. 여기서 누가다 부분은 여기가 누가다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 개가 자는 중이다. 그 소파 위에서. 그럼 얘가 부사인 걸 증명해 주세요. Where is the dog sleeping?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다. 그래서 3번 this computer.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애 뜻은 뭐고? 이 컴퓨터는 일을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 뭐 해. 어색해도 그래요. 네.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잘. 이 컴퓨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부사인 걸 증명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how doesn't it work? 그거 어떤 식으로 작동하지 않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어떻게 작동 안 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My mother went to went to her office by subway.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의 엄마가 갔었다. 그녀의 사무실을 지하철을 타고. 오케이. 그래서 틀린 문제는 4번이 틀렸죠. 여기 왜 밑줄이 없냔 말이죠.
to her office가 부사구인 걸 증명해 주세요 하면 이거 안방기로보다 she에서 where did she go by subway 오, 이게 부사인 이유를 잠깐만 이게 부사인 이유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she go to her office? 어떻게 갔다? 지하철 타고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1번 문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유반동사 하다시 di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됐습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다? 조동사가 하나 빠졌네요. 됐습니까? 누가 다 빼고 나서는 누가 다 빼고 나서는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몇 형식 문장들이다? 3형식 문장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누가 다를 찾아라 그래서 birds fly slowly 에서 뜻은 뭐고 새는 새들이 느리게 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1형식인 걸 증명해 주세요 누가 다 빼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o they fly? 어떻게 날아다니니? 그래서 얘는 뭐 이 답은 뭐 birds 뭐 장난치나 fly 뭐 일형식이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뜻은 뭐고? 태양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여기 the sun이고 여기는 rises겠지 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빼고는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또 1형식이다 그래서 3번 the window so close The window closed quietly. 뜻은 뭐고? 그 창문을 닫았다 조용하게. 그 창문이 닫았습니까? 그 창문이 닫혔겠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어찌? How did it close? 그거 어떻게 닫혔어? 조용히 닫혔어. 오케이 okay. 그래서 the window고 closed 거고요 계속해서 I go to church on Sundays I go to church on Sundays 그래서 뜻은 나는 간다 okay. 교회 일요일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다 해서 I 하고 go고요 그 다음에 to chur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고요? On Sundays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가니? 일요일마다 가 어디 가니? 교회 가 오케이 계속해서 5번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의 뜻은 뭐고? 그림이 있다 벽에 그래서 주어는 a picture 동사는 is 얘는 아무 뜻 없는 녀석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또 몇 형식 누가 다 밖에 없어서 또 일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줄진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럼 보기에 일단 many people
go to the sea고요. 뜻은 뭐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오케이. 그 바다로고요. 예, 결국 하는 역할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입니까 이게? where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 덩어리니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who. 부사구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결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빼고 where 밖에 안 남았으니까 many people go to the sea는 또 일형식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 Tony. Tony stayed in bed. 의 뜻은? Tony는 머물렀었다? 머물렀었다. 그 침대에. 침대에 뭐 계속 누워있었단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여기 밑줄 꼽으면 되겠고요. It. It. 다 했잖아 뭐. 아, It. It rained yesterday. It rained yesterday. 뜻은 뭐고? 비가 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또 얘가 부사. 계속 3번 a tall gentleman beside the door.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뜻은 뭐고? 큰 신사가 섰었다. 서 있었다. 있었다. 그 문 조사 안 해왔습니까? 헤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똥개야. 예? 그렇게 되었답니다. 왜? 그리고 quiet하고 quit하고 그거는 앞에서 다 했죠. 여기 조사해오란 거 있었잖아. 그렇죠? quietly 하면서 내가 계속 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